우리는 저게 현금 하면은 그죠? 여기 들어간 게 뭐라 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처음 할때 보면 약간 생소한 용어 나오면 자꾸 몇번 따라 하세요. 몇번 읽어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 그죠?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뭐 했다 그랬죠? 은행 계정 조정표. 조정표. 그죠? 어떤 걸 하는 걸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여기서 이제 요거. 현금 예금하고 여기 이제 관련되는 계정 간단합니다. 한세개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죠. 이런 거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현금인데 우리가 현금이 장부상에 잔액이 오늘 이제 마감을 했죠. 그죠? 장부상에 100은 있어야 되는데 금고에 실제 있는 이거 우리 시제라 이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제. 오늘 현재 금액 재고 현금이 얼마냐 보니까 이게 80원밖에 없더라. 장부상에는 100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재고 현금은 80원 있더라. 그럼 20원 부족하죠. 그죠? 요 부족액 20원을 장부상에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연말에 요래 정리하는 걸 요걸 우리가 장부상과 시제가 차이가 생겼다. 그죠? 이걸 정리하는 요걸 뭐라 하느냐? 현금 과부족이라 이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현금 과부족. 한번 더. 현금 과부족. 알겠죠? 요런 계정을 사용합니다. 현금 과부족.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원인을 이제 찾아봐야 되죠. 그죠? 원인을 찾아서 원인이 이제 밝혀지면 요걸 없애버립니다. 장부상에. 그 일시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에서는 현금, 이런 현금 보관. 기업에서는 현금을 보관 안 하죠? 현금을 보관하면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죠? 이 현금은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이자가 안 붙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현금 보관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비상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비상금 있죠? 이 비상금을 우리는 전도금이라 흔히 하잖아. 그죠? 전도금. 전도금. 이걸 처리하는 계정이 뭐냐? 우리 회계에서는 이래 처리합니다. 소액 현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소액 현금. 그 기업에서는 현금을 기업 사무실에 보관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비상금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갑자기 쓸돈 그죠? 그걸 우리가 전도금이라 하고 요 계정을 우리는 소액 현금이라 이래 처리합니다. 소액 현금. 여기서 이 소액 현금인데 요 금액을 매월 정해 놓고 항상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죠. 매월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 이렇게 정해놨다. 그죠?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자금을 정해놓고, 그죠? 미리 주는 방법, 이걸 우리가 정액자금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죠? 만약에 100만 원 정해놨다. 이달에 만약에 쓴 돈이 85원 썼다. 그죠? 그럼 얼마가 남아있죠? 15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다음 달에 얼마 주면 되죠? 똑같은 금액. 얼마? 85원. 썼는 것만큼. 그죠? 요런 식으로 금액을 매월 똑같이 정해놨는 거. 요걸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정해놨다. 그죠? 정하고 미리 준다 해서 정액자금 전도법이라 하고. 이렇게 금액, 정한 금액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는 거는 안이불자리입니다. 안이불. 요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는 거. 부정액자금 전도법 안이불자 요 계정 알겠죠? 요 계정 간단히 이해하면 됩니다. 현금 과부족이 무슨 말이다 하는 걸 이해하고 소액 현금이 나오거든. 아, 요거 비상금 흔히 전도금이라 그죠? 요걸 소액 현금이라 한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을 했는데, 당좌예금을 100원을 예금했다. 그죠? 은행에다가. 그럼 우리는 내가 은행에 100원을 예금했으면은 수표를 내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이내 돈만큼만 발행해야 되죠. 그죠? 한도가 100원만큼 예금했으니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도 100원까지만 발행해야 되잖아. 그죠? 최대. 그럼 만약에 130원을 발행했습니다. 예금은 100원하고 수표를 130원짜리 발행해 버리면은 이게 뭐가 되죠? 30원은 부도나죠. 부도. 그럼 이걸 우리는 사전에 은행하고 미리 계약을 맺어 놓죠.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 금액을 오버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당좌 차월이라 이랍니다. 당좌 차월. 그래서 여기에 쓰는 말이 이때 요 차액 있죠? 30원을 당좌 차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좌 차월은 당연히 내가 빌린 돈이잖아. 그죠? 부채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당좌 대월이라 합니다. 부채. 요 부채라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은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죠? 마이너스 통장. 알겠죠? 이거 모를 분 아무도 없잖아. 그죠?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금, 예금과 관련되는 계정 세 가지 알아봤다. 그죠? 다시 시작. 현금과 부조, 소액 현금, 당좌 차월.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잘안 나옵니다. 알겠죠? 한번 나왔었죠? 요거, 요거, 요거. 우리 시험에 소액 현금이 한번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래 나왔습니다. 보세요. 문제가, 우리 회사는 매년 100원만큼을 미리 준다. 증액자금 전도법인데, 이번 달에 얼마 썼느냐? 76원 썼다. 70원 쓰고 나면은 연말에 남아있는, 연말에 다시 또 보고받는다. 그럼 보고받는다면 남아있는 잔액 얼마죠? 24원. 다시 또 쓰는 것만큼 받아야 되죠. 그죠? 76원 받으면 연말에 얼마냐? 얼마죠? 100원. 이래 묻는 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잘안 내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요런 계정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시작. 현금과 부족, 소액현금, 당좌 차원. 그럼 현금 예금이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한 경년에 한번 정도. 예. 그 요거 두 개는 꼭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필수. 현금 및 현금 자산에 들어가는 거. 어떤 걸 하는 거 아셨잖아. 그죠? 아직 다 암기는 안 됐지만은 그요 계정은 필수로 알아야 되고. 요것도 꼭 알아야 되고. 그죠? 요런 계정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아, 이런 계정이 있구나. 이런 시험에 잘안 냅니다. 이런 데서 너무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계정 과목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럼 자, 이제 요 정도 일단은 해서 우리가 현금이 뭐다? 예금에서 공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그 다음 하나 더 보세요.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현, 예, 다음 뭐였죠? 주. 주식이잖아. 그죠? 주식 모를 분 없잖아. 그죠? 주식. 지금 우리가 이제, 예, 지금 우리가 기본 과정,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 그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주식은 98쪽에 나옵니다. 예, 교재는 98쪽. 예, 자, 보세요. 이 주식에서는 예,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은 이게 이제 유가증권이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말해요. 이거는 이제 주식은 우리가 유가증권이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식도 있고 기업에서 취급하는 거는 이런 사채, 채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시험에 나오면은 대부분 이겁니다. 이거 주식. 이게 많이 나오죠. 그죠? 유가증권에서 나오면은. 그럼 자 보세요. 요 유가증권을 우리가 주식 같은 거는 투자한다. 그죠? 취득을 했다가 취득하다가 취득하고 내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걸 팔겠죠. 처분. 그죠? 요거 세 단계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샀다, 100원 주고 샀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요 보유하고 있을 때 시가, 요 시가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하느냐? 항상 요때 합니다. 12월 말에. 그죠? 요 말에 지금 가치가 만약에 90원 됐더라. 90원. 이걸 내가 팔았다. 그 다음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만약에 130원에 팔았다. 이러잖아. 그죠? 100원 주고 샀다가 이게 연말에 와서 90원 됐다가 다음에 130원에 팔았다. 막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날짜를 대입할게. 5월 1일 날 샀다가 12월 말에 90원 됐다가 그 다음에 7월 1일 날 팔았다. 그죠? 130원에 팔았다. 그 이때 뭐가 생기죠?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니까 뭐죠? 손해봤죠? 이거는 이익봤죠? 이걸 이래 팔았으니까, 그죠? 요거에, 요래 되었으니까 10원만큼 손해봤습니다. 무슨 손실? 이거는 팔았는 게 아니잖아. 요걸 요래 팔았을 때는 무슨 이익? 처분이익. 팔았으니까. 요거는 손해봤죠? 손실. 무슨 손실? 그렇죠. 평가 손실합니다. 이걸 우리는 평가, 손실, 10원 생겼다. 이라고. 요거는 팔았잖아. 그죠? 90원짜리를 13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봤습니까? 40원 이익 봤죠. 무슨 이익? 처분 이익이랍니다. 이렇게.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거. 요거 요거. 알겠죠? 예. 그럼 오늘 현재 장부 상금액은 얼마가 돼 있죠? 우리 장부에 얼마? 90원이다. 그죠? 요거는 장부 상금액은 90원이고 원래 장부는 얼마였죠? 100원짜리였잖아요. 요게 됐으니까 평가 손실 10원.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유가증권 요거 문제. 요게 만약에 1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110원 됐으면 뭐가 생겼죠? 시작. 평가 이익. 요거 손해봤으면 뭘 한다? 시작. 처분 손실. 알았죠? 예. 자, 그럼 이제 하나 예제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예, 예. 1월 1일 날 A 회사 주식 100주를 한 주에 100원에 취득했다. 했다, 그죠? 그리고 5월 1일 날 이때 내가 1월 1일 날 그죠? 주식 100주를 샀다. 사고 스스로 2,000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내가 원래 사건은 100주를 샀습니다. 그죠? 이 100주 중에서 70주를 130원에 주당 130원에 팔고 그럼 이제 100주 중에서 팔았으니까 남아있죠. 그죠? 요게 오늘 현재 12월 말 시가가 알겠죠? 80원 됐더라. 그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뭘 물어보죠? 그렇죠. 처분 손익 얼마고 이거 시험 문제. 이때는 뭘 물어볼까요? 그렇죠. 평가 손익이 얼마고 이걸 물어본다. 그죠? 평가 손익. 자, 이거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A 주식 100주를 주당 100원에 샀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니까 100주를 샀는데 한 주에 100은 줬습니다. 그죠? 돈이 얼마나 갔죠? 만원 나갔잖아요. 그죠? 100주, 100원씩이니까. 근데 문제가, 자, 요것만 나왔으면은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요 100원에 샀다가 130원에 팔았다면은 뭐가 생겼죠? 이익 생겼죠? 100원에 샀던 게 80원 됐으면 뭐 생겼죠? 손실. 그런데 이익이 뭐가 들어갔죠? 수수료. 어떻게 할까요? 요게 문제잖아, 그죠?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수료. 2,000원. 수수료를 여기에 만약에 포함하면은 요게 얼마가 되죠? 2,000원 돈 줬으니까 얼마? 12,000원 되죠? 그때는 얼마? 120원 돼버리잖아. 그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럼 이 수술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요 문제죠, 그죠? 예. 이걸 이제 법으로 또 정해놨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취득을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1회 처리했습니다. 유가증권. 이 처리했는데, 예. 지금 이제 국제의 기준에서는 요걸 유가증권을 하지 않고, 우리가 처분했을 때 목적이 있잖아, 그죠? 1년 내에 되판다. 1년 내에 다시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은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라 하자, 요래 정해놨습니다. 말이 좀 깁니다, 그죠? 자, 시작. 단기 매매 금융 자산. 한번 더. 단기 매매 금융 자산. 만약에 1년 후에 팔 거다. 1년 후에 팔 거라면은 요렇게 하자 정해놨습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 다시 시작. 매도 가능 금융자산. 알겠죠? 우리는 중도에 안 팔고 우리 회사는 요거는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만기까지 보유한다면은 요래 처리합니다. 만기 보유 금융자산. 시작.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럼, 물론, 주식은 만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기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이 계정은 요것만 해당되죠, 요거. 이거는 만기가 있잖아, 그죠? 이거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요거는 해당 없고, 요거는 채권이 요 해당된다, 그죠?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그 목적에 따라서 요렇게 나눠주자입니다. 알겠죠? 요게 조금 계정이 깁니다, 그죠? 다시 요말뜻 알겠죠? 그죠? 내가 샀을 때 우리 기업에서 1년 내에 되팔 거다. 그런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요래 합니다. 시작. 단기 매매 금융자산. 우리 회사는 1년 후에 팔 거다. 시작. 매도 가능 금융자산. 우리는 중간에 안 팔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 시작. 만기 보유 금융자산. 요래 합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단기로 분류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 취득 시 비용이 있죠. 요런 생기는 수수료 같은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떨고 1년 후에 팔 거라면은 이때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자산 원가에 포함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산 원가에 포함하자. 요래 정했습니다. 다시 우리 법에서는 단기로, 이거는 이제 자유잖아, 그죠? 내가, 우리 회사가 요래 했다면은 비용 떨어버리고, 요래 했다면은 자산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자, 보세요. 여기에 반드시 뒷말이 있어야 됩니다. 취득하고, 우리 회사는 취득하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예, 말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주를 사고 우리는 단기로 분류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분류. 요 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알겠죠? 예. 그럼 단기로 했을 때는 요 비용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그죠? 요거는 볼 필요 없이 여기에 볼 필요 없다면은 이건 얼마 주고 산 거죠? 100원에 산 거잖아.
그죠? 이거 안 들어가니까. 100원 주고 샀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130원. 얼마 이익 봤죠? 30원. 몇 주? 70주. 얼마? 70주 주당 30원 이익 봤으면 이익 얼마? 70주 30원. 얼마? 2,100원. 이익은 플러스 합시다. 2,100원. 그죠? 이거는 볼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이거는 비용 떨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번에 요게 30주가 80원 되었습니다. 얼마짜리가 80원 되었죠? 얼마짜리가? 그렇죠. 100원 주고 샀잖아. 그죠? 100원짜리가 80원 되었으니까 얼마 손해봤죠? 20원. 20원 몇 주? 30주. 얼마? 600원. 손실 600원. 그죠? 답. 이렇게. 다시, 자, 다시 정리하게 보세요. 우리 회사는 사고 나서 요래 분류했잖아. 그죠? 단기로 분류했으니까 이거는 수수료는 그냥 비용 뜨니까 들어갈 필요 없다. 그죠?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100주를 100원 주고 샀다. 100원에 샀다가 130원에 팔았으니 얼마 이익 봤죠? 30원. 70주 얼마? 2,100원. 알겠죠? 이익. 100원에 샀다가 80원 되었으니까 얼마 손해 봤죠? 20원. 몇 주? 30주. 손실 얼마? 600원. 알겠죠? 그럼 자, 이번에는 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단기로 분류 안 하고 우리 회사는 1년 후에 팔 목적이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그럼 이때는 처분 손익이 얼마일까요? 평가 손익이 얼마냐? 알겠죠? 예, 이때. 자, 이번에는 단기가 아니고 뭐라 했죠? 매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를 했으면은 요 비용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원금에 포함해야죠. 그러면은 요 금액이 얼마가 되죠? 12,000원. 그죠? 요게 12,000원 되니까 요것도 바뀌어야죠. 한 개 얼마? 한 주 얼마? 120원. 이렇게 바뀌잖아. 그죠? 원가에 포함해 버리니까. 이해됩니까? 요때는 수수료를 포함했습니다. 그죠? 그럼 12,000원 되고 100주니까 한 주에 얼마죠? 120원이잖아. 그죠? 그럼 자 보세요. 120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130. 얼마 이익 봤죠? 10원. 몇 주? 70주. 얼마? 700원. 그죠? 120원에 샀다가 80원 되었으니까 얼마 손해봤죠? 40원. 몇 주? 30주. 얼마? 1200원. 손실 1200원. 끝났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단기로 한 거는 노란 거, 노란 요 분필로 했고, 매도는 빨간 분필입니다. 알겠죠? 예, 다시 자,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죠? 자, 다시, 요거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단기일 때는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 매도나 만기로 분류했으면 자산을 어떻게 한다? 플러스. 알겠죠? 플러스. 그 여기 나왔을 때, 아, 그냥 이게 제외될 때는 단기. 요게 자산원가에 포함한다는 거는 요걸 포함해줘라 이 말입니다. 요게 플러스 만원 플러스 되니까 요게 120원 됐잖아. 그죠? 그럼 120원짜리를 요래 팔았다. 그럼 얼마 이익 봤죠? 10원. 7주니까 700원. 그죠? 120원에 샀다가 80원 되었으니까 얼마 손해 봤죠? 40원. 몇 주? 30주. 얼마? 1200원. 이해됩니까? 어렵습니까?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자, 3월 1일 날 A회사 주식 500주 한 주당 1,000원에 취득했다. 수수료 그 취득 시에 수수료 6만원 지급했다. 우리는 요 취득을 하고 나서 우리 회사는 단기로 처리했다. 단기 매매 금액 처리했고, 그리고 9월 5일 날
A 주식 중에서 400주를 팔았다. 한 주에 얼마에 팔았느냐? 950원에 팔았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A 주식 지금 100주가 남아 있죠. 100주를 주당 1200원에 평가하다. 이때 물어보는 거.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평가하고 나서 손해 받느냐, 이익 받느냐. 그죠? 예, 평가 손익 물어봅니다. 요거 이해하면 되죠. 그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은 뭘 했다 그랬죠? 뭐죠? 당기는 어떻게 해라? 이거 어떻게 하죠? 비용 처리니까 무시하면 되죠? 무시. 그죠? 예. 그럼 500주를 1000원 주고 샀다. 그죠? 그 중에 400주를 얼마에 팔았죠? 950원. 얼마 손해봤네? 얼마? 50원. 몇 주? 400주. 얼마? 2만 원. 그렇죠. 손실 2만 원. 계산이 하면 되잖아. 그죠? 예. 한 주에 50원 손해봤잖아요. 그죠? 50원, 400주니까 2만 원. 알겠죠? 자, 또 보세요. 요거 1200원에 평가했습니다. 얼마짜리가? 1000원짜리가 1200원에서 200원 올랐죠? 이익 몇 주? 100주. 얼마? 2만 원. 이익 2만 원. 끝. 그죠? 예,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 회사는 단기가 아니고 매도를 했답니다. 매도. 요걸 만약에 매도로 처리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단가가 얼마 될까요? 매도로 처리했다면은 500주 1000원이면 원래는 50만 원이죠. 50만 원, 500주 처리하면 50만 원, 요게 어떻게 되죠? 요 포함되어야 되잖아, 그죠? 56만 원 되어버리잖아. 그럼 요 단가도 얼마? 얼마? 요거 나눠주면 얼마죠? 100, 1000, 200원 되죠? 1200원. 요거 나누, 요거 하면은, 그죠? 한 주당 1200원 나왔다, 그죠? 1200원 주고 샀다가 요렇게 팔았다? 요거는 얼마 손해봤죠? 250원 손해봤죠? 400주, 얼마? 10만 원. 손실 10만 원. 그죠? 그리고 1200원에 샀다가, 요거는 같아져 버리니까 평가에 손해는 없네, 그죠? 제로. 예, 요렇게. 이해되죠? 그죠? 단기일 때는 뭐로 한다? 비용. 매도는 뭐라 하고? 자산원가에 포함.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 유가증권에서는 평가손익과 처분손익. 예. 요렇게 이제 요게 유가증권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거. 예. 처분손익과 평가손익. 예, 요래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